Cause I'm a real in love with you. When I'm looking at pictures of you, I remember moments and my heart feels like new. You've been a big surprise. My soul now feels alive. And now I know the thrill to fall. Now I know the thrill to fall. And now I know the thrill to fall in love. 지금요 붕장어가 굉장히 좋네요. 지금 선으로 들어온 건데 요거 키로에 3,500원짜리 요 새꼬시용이나 낚시가서 잡는 사이즈인데 굉장히 좋아요. 지금 3,500원이면 키로에 굉장히 좋습니다. 만물에서 판 거예요. 선도가 하도 좋아가지고 횟감도 되겠다 싶어서 가져왔는데 사실 회 먹어도 되는 정도였어요. 근데 회는 먹지 않고 여기 지금 엊그제 가져와서 손질 요렇게 해가지고 배 이렇게 하면 깨끗하잖아요. 이래가지고 요 부분은 낚시바늘 있던 부분이에요. 낚시바늘 있던 부분은 요런 식으로 살짝 이래 되네요. 근데 선도 좋은 거 요런 거 갖다가 손질해서 지금 김치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요거 지금 붕장어국 추어탕 끓이듯이 추어탕을 그냥 이 요 장어로 끓인다고 생각하면 돼요. 요거 지금 6마리인데 요 작은 거 낚시 가서 잡으면 요 정도면 굉장히 좋은 사이즈입니다. 요거 한번 끓이는 거 중간중간 해가지고 한번 해 보여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. 마늘, 파 조금, 그 다음에 생강이 없어가지고 생강 가루로 이래 넣고서 일단 한 20분 정도? 아니 모자라면 30분 요렇게 일단 푹 삶아요. 삶아서 꺼내서 살 바르고서 다시 뼈 같은 거 믹서기에 갈아서 채를 걸을 겁니다. 지금 한 20분, 25분 정도 됐는데 조금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하고 있어요. 지금 국물 맛 보니까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습니다. 지금 뚜껑 열어 김이 나가지고 좀 촬영일인데 지금 끓고 있죠. 구수해요. 넣은 거는 뭐 다른 거 없어요. 통마늘, 마늘, 파 조금, 대파 뿌리하고 뭐. 그 다음에 생강이 없어서 생강 가루 조미료 하고 있어요. 조금 더 있다가 한 30분 정도 해서 그냥 살을 바르려고 그래요. 너무 끓여갖고 살을 바르면은 살이 너무 좀 너무 익는 것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. 너무 끓이면 그 다음에 이거를 끓여가지고 먼저 한 번은 밖에 나간다고 그냥 놓고 나갔다 왔더니 뜸이 푹 뜨는 식이 돼가지고 맛이 덜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혹은 적당히 해가지고 살을 발라서 이렇게 열어놓는 게 낫지 그냥 방치하는 식으로 다 뜸을 들이면은 오히려 맛이 없어진다는 거 나는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거 건져낸 겁니다. 그래서 여기 한 30분 정도 이래 된 건데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오 끊어지네요. 이래 닮은 그렇게 달아 올라올 정도로 다 이렇게 너무 푹 안 삶은 상태인데 요거 살을 바를 거예요. 살 바를 거예요. 지금 국물은 굉장히 좀 구수하고 맛있어요. 국물은 그대로 이제 쓸 거니까 내두고 요거만 살 바를 겁니다. 지금 너무 뜨거워서 좀 식은 다음에 그냥 천천히 할 거예요. 이렇게 해놓으면 뭐 급한 게 없을 것 같아요. 요거 해서 더 뜸들이면 살 바르기는 더 쉬운데 맛이 덜하지 않나. 그냥 내 혼자 생각이에요. 이거는. 그래서 좀 식은 다음에 해가지고 갈아서 넣고 그냥 뭐 숙주하고 엇가리 배추 같은 거 삶아서 그런 거 좀 넣으면 맛있더라고요. 그렇게 준비할 겁니다.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살을 다 바를 거예요. 살 바르고 나서 할 거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서 보여드릴게요. 살 다 바른 겁니다. 이렇게 많이 안 삶으면은 이렇게 살이 다 안 풀어져요. 이래 돼요. 이건 맛있어요. 라고 남은 거는 이제 요 뼈하고 머리 요런 거는 요 믹서기에 담아가지고 이제 갈을 거고요. 갈아서 요거만 채 받쳐서 요걸 안 갈아 넣으면은 이 국물이 요 갈아 넣으면은 좀 검은색이 나요. 추어탕도 그렇고. 근데 가라는 이유는 뼈가 갈리면서 또 구수한 맛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하는 겁니다. 요건 그 붕장어예요. 안하고라고 하는 하모라고 하는 갯장어는
잔뼈가 많아가지고 난 그러면 그 향이 나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. 그래서 나는 붕장어를 먹고 또 갯장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해 드시는데 만약 이렇게 하면은 잔뼈가 많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. 그다음에 이거 지느러미 뼈 같은 거 이런 거는 등지느러미 이런 건 약해가지고 그냥 다 씹혀요. 이런 건다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나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. 숙주나물 넣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. 숙주나물 같은 거는 그냥 데쳐서 넣어요. 그냥 넣어도 될것 같은데 그냥 데쳐서 넣어요. 나 같은 경우는. 저 이게 붕장어 삶은 물인데요. 이 국물 자체가 굉장히 맛있어요. 구수하고 좀 단내가 나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. 물론 설탕을 넣어서 단건 아니에요.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갈아가지고 요거 여기에 좀 걸러 넣을 거예요. 요거 대충 걸러 놓고 저 발라놓은 거 넣고 여기 양념해서 숙주하고 요 시래기 넣고 그냥 삶으면 돼요. 뭐 간단해요 여기서는 이제. 지금은 그냥 많이 안 갈려고 그래요.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살짝 갈아가지고 살만 좀 빼내고 이렇게 그냥 먹으려고 그래요. 너무 이걸 많이 갈면 좀 검은색이 나는데 요건 너무 이렇게 물도 그렇게 검지 않고 괜찮습니다. 지금 요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. 지금은. 요 남은 뼈 국물 이렇게 이제 준비돼 있고 다 갈아서 요거 살 너무 덩어리져서 살짝 부셔서 지금 요렇게 놓은 거예요. 요거 이제 숙주하고 엇갈이 배추 삶은 거 준비되는 대로 양념해서 넣고 조금 끓이면서 요 같이 넣고 끓여도 되고 그런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뭐 내가 장사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. 하여튼 요렇게 놓고 하면 맛있습니다. 한번 해보세요. 여기 정말 내가 장어 나올 때 추천할 때 그렇게 갖다 하세요. 이 장어는 굉장히 예민한 편이에요. 이 선도가 내장이 있어가지고 선도가 좋지 않으면은 맛이 좀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서 추천할 때는 한번 갖다가 요래 해 드셔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. 장어 먹고 힘나면 힘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엇갈이 배추 요거 삶아온 거 하고요. 요 숙주하고 요렇게 해서 간 약하게 해가지고 저기 같이 넣고 그냥 끓일 거예요. 고기하고 그냥 그러면 다예요. 간 약하게 해가지고 무친 게 이거예요. 이거를 저 고기 넣고 같이 그냥 끓일 겁니다. 요거 요런 식으로 좀 끓일 거예요. 이제 여기를 넣고 고기도 같이 또 넣을 거예요. 여기 고기 이거 그대로 넣는 거예요. 이거 그러고 이제 양념해서 먹으면 돼요. 그냥 이래가지고 푹 끓일 거예요. 푹 끓이면 돼요, 이건. 그냥 완성이에요, 이거는. 레드킹크랩 선어 가져온 건데, 5.2kg짜리 한번 내가 가져온다고 그랬었을 거예요. 그런데 정말 선어는 사지 말아요. 살은 많은데, 이거 뭐 다리 잘라 먹고 몸통 쪽만 뺀게 이만큼이에요. 살은 많아요. 근데 선어는 좀 살이 푸석푸석하고, 뭐 바로 꼬무리급 이상 먹으세요. 비추천해요. 살은 많은데 이게 다 살이에요 지금. 완전 살만 이만큼인데 한 마리도 다 아니고 요거는 그 몸통 쪽에서만 나온 거예요. 살은 많은데 쫄깃쫄깃하지가 않아요. 장도 있는데 뭐 맛은 괜찮아요. 그런데 확실히 꼬무리급 이상 드세요. 이거보다는 이거에 한 5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장어국 끓이는 게 훨씬 더 맛있을 겁니다. 그냥 잠깐 끼워넣기 하는 거예요. 옆에 같이 있던 거라. 정말 장어 저거는 뭐 보나마나 맛있을 거예요. 나중에 끓여서 먹으면서도 한번더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참고하시고 정말 갑각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꼬무리급 이상만 드시는 거 추천합니다. 선어는 무조건 비추예요. 왜냐하면 알 수가 없어요. 금방 죽었다 하더라도.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살이 쫀득쫀득한 기가 없으면 벌써 맛이 없습니다. 먹을 수는 있어요. 먹을 거예요. 먹을 건데, 안 좋은 거 먹고, 그렇게 해피하지 않은 느낌 받는 것보다는, 어렵게 한 번을, 10번 먹을까? 한 번을 먹더라도 좋은 거 드시라. 이런 뜻으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. 이제 이게 다된 거예요. 그냥 떠서, 양념 아까 얘기했던 뭐 양념을 넣어도 되고 그냥
안 넣고 청양고추하고 그 썰어놓은 거 이런 거만 넣어가지고 먹어도 맛있어요. 그냥 제비가루 좀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. 내가 선도 좋을 때만 좀 강력 추천하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럴 때 한번 속는다 생각하고 한번 해 드셔보세요. 추어탕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. 뚜렁이 양념, 그 다음에 제빗가루. 뭐 제빗가루는 병에 넣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내버렸네. 이런 식으로 넣어서 먹으면 됩니다. 맛있으니까 한번 해 드셔보세요. 이건 제피인데 보통 제피하고 산초하고 같이 이렇게 같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다릅니다. 제피하고 산초는 나무 자체가 달라요. 비슷한데 열매라든가 이런 게 다릅니다. 색깔도 그렇고. 모르는 분이 있어가지고 참고로 그냥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. 이런 데는 제피를 사용하는 겁니다. 아, 이 장어국에는 방아라고 저 경상도 지방에 가면 있는 거 그거를 넣으면 아주 좋은데 이 서울 지방에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래요. 사실은 방아를 넣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. 나 같은 경우는 뭐 전라도도 방아 먹고 경상도에 있는데 이 서울권은 없는 것 같아요. 충청도 위쪽으로는 잘 안 먹어요. 여기는 경상도 지역은 추어탕이나 이 장어국에 방아가 없으면 못 먹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.